할수있어할수있어할수있어성공자가지가지한다나 109개, 싫어요 82개. 와, 영어 댓글하고 엄청 많이 달렸네. Very stupid. 저는 바닷물에 빠졌다가 살리고 물에 빠졌다 또 살리고. 야. 4월 17일 날 제가 팬텀포 추락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조회수가 지금 4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좋아요 수가 109개, 싫어요 수가 이제 80개가 넘는데 이 극명하게 이 반응들이 엇갈리네요. 지난번에 드론 추락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밝혀보려고 하거든요. 배터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넣어볼게요. 여기 하나.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하나 주세요. 세팅을 해봅시다. 자, 프로펠러를 달고.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논이 있는 조금 시골로 왔습니다. 팬텀 드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팔로우 모드가 되는 건 다들 이제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게 뒤로 가면서 이제 그 팔로우 되는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 사실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뭐 트랙터나 다니는 길인데 이쪽으로 와서 차량을 뒤로 가는 팔로우 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출발. 뒤로 가면서 하는 거는 따라가는 거는요, 얘가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예, 이게 완전히 정중앙을 맞춰도 뒤로 가다가 이게 흠칫흠칫 하면서 옆으로 자꾸 쏠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로 따라가는 거는 힘들고요, 걷는 정도는 이렇게 가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참 뒤로 가면서 이제 한참 뒤로 따라가는데, 이게 자동차는 이제 속도가 나다 보니까 얘가 뒤로 따라가다가도 이제 옆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돌거든요. 뒤로 가면서 따라가는 거는 전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여기 경주 양동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막 옛날 이 초가집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인데 엄청 예뻐요. 그래서 저는 뭐 테스트하러 잠깐 왔는데, 오 마을버스인가봐. 뭔지.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쁘죠? 여기 아기자기한 게 참 괜찮은 마을입니다. 경주 양동마을. 지난번에 팬텀4 드론이 추락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 화면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추락은 아니고, 그게 신호를 잃고 헤매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랜딩을 한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이 기존의 포지셔닝 모드 가지고는 그 스피드로 날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후에 이렇게 왔었으면, 빨리 했었으면, 조작을 했었으면 그게 돌아왔을 텐데. 제주도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 포지셔닝 모드 해서 전진하니까 얘가 안 오더라고요. 안 와. 계속해서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즉각 변경하고 나서 이제 스토로 앞으로 이제 미니까 그제서야 이제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대 높이 날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 혹시나 이제 뭐 떠내려간다는 표현이 제일 맞겠네요. 떠내려가면 그 스포츠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앞으로 전진해서 날아오셔야 됩니다. 여기 양동마을에 왔는데, 아 양동마을 여기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짱입니다. 와 얘가 지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오.